꼭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지원 씨, 좋은 소식 있으면 한밤에 꼭 연락 주세요. 만남이 있으면 이별도 있는 법이죠. 김주혁, 김규리 씨가 결별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나도 내가 지난해 두 사람은 드라마에 함께 출연했었는데요. 더 그 마음을 감출 수가 없게 되었다. 작년 9월 김주혁, 김규리 씨는 극중 연인 관계에서 실제 연인 관계로 발전해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공개 열애 이후 두 사람 달달한 사진들을 공개하기도 하고 미국 여행도 함께 다녀오며 각별한 애정을 과시해 부러움을 샀는데요. 하지만 열애 사진을 밝힌 지 10개월 만에 결별 소식을 전했습니다. 김규리 씨 측은 각자의 활동 때문에 1월부터 사이가 멀어지게 됐다고 말했는데요. 구하모든 촬영 때문에 바쁘게 촬영하시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자주 못 만나시고 하시다니 보니 소원해지셔서 최근에 결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 작품 활동하는 거 응원하시면서 네, 잘 지내실 것 같아요. 양측 모두 결별을 인정했습니다. 많이 아팠지만 행복했어. 김주혁, 김규리 씨 아픔을 딛고 좋은 모습 보여주길 바랄게요. 자, 다음의 공통점은 뭘까요? 이병헌과 똑같은 남자, 이종석의 다리 기럭지, 쌍박TV. 바로 이번 주 화제의 키워드인데요. 치킨밤에서 추적했습니다. 뚜껑에게도 영혼이 있다면. 개그맨 김준현 씨의 묵직한 이미지 변신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 그런데 이 장면 어디선가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메탈에게도 영혼이 있다면. 바로 이병헌 씨의 감미로운 목소리가 담긴 한 광고. 단언컨대 메탈은 이병헌 씨만 가능할 줄 알았던 명대사. 김준현 씨만의 스타일로 완벽히 소화하며 재탄생됐습니다. 사실은 이병헌 씨가 나왔던 영화 광해를 패러디를 처음엔 하기로 기획을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이병헌 씨를 광고분들로 쓰기에는 좀 불가능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최근에 그 먹방 트렌드가 유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먹는 연기를 굉장히 좀 잘하는 모델. 김준현 씨가 굉장히 그 연기도 훌륭히 잘하셨고요. 그 먹는 연기는 거의 제가 보기엔 국내 최고입니다. 완벽한 패러디를 위해 동일한 장소, 의상, 영상 구도, 거기에 현장에 남은 물기까지 똑같이 재현한 것은 물론이고요. 이병헌 씨에게 안기는 장면 중 뒷모습만 출연했던 여자 모델까지 동일 인물이라고 하는데요. 두 남자를 모두 하신 그분 궁금하시죠? 안녕하세요. 이제 김준현 선배님께서 이병헌 선배님을 패러디한다고 들어서 정말 재밌을 것 같아서 이병헌 선배님은 뭔가 착 안겨서 모든 걸 놓은 여자. 그리고 김준현 선배님은 반대로 숨이 막혀가지고 이렇게 아둥바둥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안겼을 때는 좀 딱딱했어요. 딱딱한데 부드러운. 자, 그렇다면 김준현 씨는 어땠을까요? 말랑말랑하고 뭔가 약간 귀여운 느낌? 아무래도 김준현 선배님은 먹는 광고실 테고 이병헌 선배님? 자, 사진 속 놀라운 다리 길이를 자랑하는 이 남자 눈치채셨나요? 배우 이종석 씨입니다. 훈훈한 비주얼은 물론 드라마 속 성숙한 매력으로 모든 여성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그 드라마의 광고까지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틈에도 SNS를 통해 팬들에게 틈틈이 근황을 알리고 있는데요. 사진을 통해서 쓰고 있어요. 정신없게 지내고 있죠. 폭풍 숙면을 취하고 있는 이종석 씨. 팬들은 안타까움과 동시에 그의 놀라운 비율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키 186, 모델 출신의 우월한 기럭지를 자랑하는 그의 신체 비율은 무려 10등신! 아, 비율 좋은 건 알았지만 이렇게까지일 줄이야. 정말 사람 맞나요? 아우. 남들보다 특별하다고 괴물은 아니잖아.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이종석 씨에게 무릎을 내어준 여자분 모두 궁금하셨을 텐데요. 연인 아닙니다. 함께 고군분투하는 가족 같은 스텝이라고 하니 여러분 오해 마시고요. 이종석 씨 앞으로도 멋진 모습 기대할게요. 한밤에 포착된 수상한 인물들, 남다른 복장으로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데요. 수소문 끝에 쌍박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정보 입수! 한밤 정보팀 추적에 나섰습니다. 자, 쌍박 홍보팀의 실체가 걸그룹 PN이와 직접 확인시켜주겠다며 한밤을 초대한 박봉양. 아, 정말 맞습니다. 홍보팀이에요? 끊어버릴. 네. 부장님이 위해서 또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부장님이요? 네. 자, 얼떨떨한 한밤팀 일단 따라가 보는데요. 네, 부장님이라 지칭하는 네, 산다르만까지. 그동안 수많은 의문을 낳았던 이 영상, 단순한 광고 영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남들 모르게 열띤 홍보를 해온 그녀들의 노력의 결정체가 바로 쌍박으로 맺어졌다는데요. 제가 큰 박이고요. 제가 작박. 작박.